그렇지 않아도 올해 블루런 벤처스라는 사모펀드의 블록딜 문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검투세가 사모펀드 부자 감세란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그 투자 수익이 종합소득세 적용되면 지금은 그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에 검투세 시행되어 가지고 27.5%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모펀드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네. 다른 또 세제상 효과는 또 세금이 조금 뭐 또 늘어난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세제실 쪽에다가 어떠냐고 했더니 이게 분명히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카운트 되는 효과도 있어서 딱 결론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투세 시행되면 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비용이 높은 사모펀드 그 세력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듯 이 검투세 시행이 어쨌든 사모펀드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이 그 얼마 전에 행안위에서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투자자들의 청원도 있었고요. 이게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재산 등록상에는 예금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직자 윤리법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재산 등록 시에 사모펀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또 개인의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균형 있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모펀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효과가 실제로 어떠냐 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다. 그 검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좀 빨리 이 불확실성을 꺼야 되겠다. 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저도 좀 강한 국회에서 좀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대로 검투세가 시행되면 어쨌든 투자자들 손실뿐만 아니라 어쨌든 국내 주식시장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우혹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내년에 검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서 부조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검투세가 폐지될 수 있도록 우리 금융당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780포인트 정도 됩니다. 예. 지금 시작할 당시보다 많이 낮아졌는데 반면에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지금 383조 원에 달해요. 그죠? 예. 그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모 리서치 회사에서 만든 표인데 이게 나스닥이나 일본 토픽스의 경우에는 지수 증가분 대비 시가총액 증가분이 1배에 가까운데 코스피나 코스피와 코스닥은 5배가 넘어요. 두 거래표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시총과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벌어져 있죠. 이게 화면에는 뭐 안 나와 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지수가 시총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내 주가 지수가 시가총액 간에 이러한 괴리가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아무래도 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뻥튀기 IPO 기업 공개, 쪼개기 상장, 소극적인 주주 환원이나 유상증자 등이 원인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원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지수와 시총 간의 괴리를 발생시키고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괴리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방안을 예. 좀 마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